스피드 있게 좀 해주시지. 아니 이거는 스피드 있게 몸을 여기서 10도를 맞추면 돼. 아, 네. 거기서 빨리 하려면 스피드 들어가면 되는데 몸 동작을 끈투는 다리가 살아야 된다. 아, 다리 사용 저 다리가 계속 움직이고 네. 다리가 계속 움직여야 돼, 살아야 돼. 그 상대가 상대를 잡자 힘들어. 아. 다리를 움직이는 사람 쓰가 있으면은 여러 각도로 공격할 수가 있어. 근데 계속 움직이는 사람한테는 그 쉽게 다시 하면 이 움직이는 것도 한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자세가 자꾸 바꿔지면서 가다 보면 상대가 잡지는 못해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. 일정하게 계속 돌아가면 상대가 이 사람이 계속 돌아가면 가면 거기에 맞춰서 답이 나와. 그러니까 이리만 갔다 하고 이리도 가기도 하고 또 이리도 가기도 하고 계속 자리를 바꿔줘.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네. 자세를 자주 바꿔줘. 다리를 가다가도 또 뒤로 가기도 하고 들어간 차도 빠지기도 하고 내려가지고 그건 들어 나와. 그러니까 한 유선만 갖고는 안 되는 거야. 내려가지로 다리가 살아가 계속 움직이면서 상대방 어디 때릴 것인지 네. 그 약점을 찾아야 되는 거야. 그게 근데 잘하는 사람이야. 힘을 갖고 쓰는 게 이 장사는 아니야. 네. 돌대가리 이렇게 하는 거야. 알겠습니다. 가가지고 힘으로 뭐 뜯지. 힘으로 하면 힘 안 생기게. 네, 맞습니다. 맞습니다. 머리를 써야 돼. 네. 때리는 약, 그 상대방을 찾아가지고 때리되, 때려서 하면 어디서 이용을 해야 돼. 그러니까 속이가 때려야 되는 거야. 네. 사람은 물이 올라가서, 물이 올라가서, 네.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나쁘게 얘기하면 사위꾼들이잖아. 네. 그 사위꾼이 복싱을 잘하는 사람은 사위꾼이 되는 거야. 그래서 상대방을 잘 속여야지. 이해가지? 예, 예. 잘 속여야 된다고. 밖에 내려서는 사위꾼 치면 안 되고 네. 신사가 돼야 되고 네. 네 의회 가서는 사위꾼이 돼야 돼. 죄송해요. 그 마음을 잘 속여야 된다는 얘기지. 네. 상대를 못 속이면 진짜 안 돼. 힘으로 하려면 너는 앞전부터는 하지 말아야 돼. 네, 맞습니다. 힘 없으면 그 못 이기게. 끈투는 힘 갖고 하는 거 아니야. 끈투는 머리로 하는 거야. 남들이 볼 때 뭐 중국으로 뭐 세미, 중국이 크니, 중국 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 아무 한 게 없어. 그때그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, 이 머리 회전이 잘 돼야 된다. 여기까지. 네. 알지? 열심히 하자, 아니? 네.